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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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오늘 그 연락처를 서로 막 주고받는데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겐디로 서로 친추하고 내가 내 연락처를 보냈어. 근데 갑자기 바나나님이 럭키야 번호 맞니? 어떤 아저씨가 자꾸 나보고 누구니? 해서 내가 번호를 잘못 준 거야. 다시 알려드리고 문자를 해주셨거든? 오늘의 수모를 잊지 않겠다. 근데 럭키 맞니?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여기서 누구십니까? 라고 보냈어. 아저씨처럼 또 속으실 것 같아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번호도 있는 김에. 네. 아 여보세요, 바나나님. 아 아저씨예요, 럭키예요. 나 정확히 성대모사했지. 네. 진짜로 나 와나나라. 네. 전화 오더니 아 누구요? 처음에 럭키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장난을 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쓰셨지. 근데 아무리 봐도 연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래서 번호를 물어보니까 아니래. 내 전화번호부에 럭키가 두 명 있거든. 아, 죄송해요. 럭키 중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아니 저는 살려두셔야죠. 그 아저씨는 가짜예요. 그 아저씨도 럭키랑 계속 불러주면은 그 아저씨가 스스로 럭키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필름으로 데뷔를 시킬 거야. 그건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너를 위협시킬 거야. 제가 죄송한 마음에 럭키 1일 이용권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언제나 불러주십시오. 집 밖에 나가는 거 아니면 다 됩니다. 그럼 난 럭키트랑 밥 먹지 뭐. 후비님하고 친하신가요? 나쁜 사이는 아니죠. 미션 걸어도 되나요? 어떤 정도인가요? 제가 한번 사전 체크를 가능할까요? 왕래가 없던 사이이기 때문에. 1분에게 10만원? 후비님 번호가 잠깐만요. 아 연락처가 하필이면 있네. 네, 와나나님. 다름이 아니라 네. 어떤 투수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미션을 거셨어요. 어떻게 보면 첫 통화인데 이게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한 1분 동안 애교를 부릴 건데 괜찮을까요? 혹시 미션금이 얼마세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아, 이걸 제가 끊어버리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시 걸 거예요. 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소소한 미션도 다 받다 보니까 이런 미션도 걸리네요. 아 일단 잘 들었고요. 이거 중간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네요. 늦었어? 아 딜레이? 아 쿠비! 희망을 쿠비님한테 욕듣기라고? 내가 아는 와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 이만하신 분인데 월 전기세가 40 나오셔서 그러시다고요? 코 크기에 비해서 약간 좀... 다시 전화 오셨네? 아 네 쿠비님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짚어주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이요? 코 크기와 전기료는 상관이 없답니다. 아 제 방송 보고 계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애교 어떠셨나요? 진짜 죄송하지만 젖 같았고요. 그렇게 젖 같았나요? 여기 지금 10만 원을 줄 테니 5만 원은 쿠빈을 주고 여캠 리액션을 볼 수 있니? 라는 미션이 왔거든요. 아예 가능하죠. 여기 쿠빈의 빈짬통 태치님께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아 배내주세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네. 쿠빈이가 붙인 니코틴 패치님께서 개비추라고 말씀하셨고 보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지 않나? 옆집 사는 정룡님께서 눈 찌푸리실 텐데 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우춤 하면 되나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극락 치세요. 안무 동작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팔꿈치를 뒤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던 안무 있잖아요. 슬쩍 머리를 감으신 건가요? 머리를 순간 오래 감지 않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 투영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직접 옆에서 맡으셨으면 아마 향기로운 향만 나지 않았을까. 그럴 줄 알고 코 수술로 향을 좀 떨어뜨려놨어요. 아니 일단 춤을 되게 잘 추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잣 같아요. 그러면 제 춤이 와나나님 애교랑 동급이라는 거네요?
비슷한 것 같네요. 제 애교가 잣 같네요. 춤추고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아! 어? 어머 이게 뭐야? 저러니 전기세가 40 나오지? 어떤가요? 네 진짜 닭 같았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여기 저희 마지막 미션이 왔는데 혹시 여쭤볼 수 있을지. 애교 답 가득이거든요. 아 제가? 네 5만원짜리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추추 오빠야 들 우빈이 담배 피게 돈 주대. 아니 왜 표정이 왜 이렇게 놀라셨죠? 너무 귀여워서요. 그러면 제 답가 성공이네요. 그럼 제가 총 10만 원이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This is not pizza. I'm from Italy. Sorry. This is K pizza. 야, 근데 저 이탈리아 친구 다행이다. K 파스타 먹고 있었으면 진짜 비행기 타고 와서 내 뺨 때렸을 것 같은데. 아, hey. Real pizza is Italian pizza. Oh, fuck you. Real pizza one more chance. No. Real pizza is Italian pizza. Don't ever answer pineapple. I love you, bro. 하하하하. Real pizza is Italian pizza, but delicious. My car is Italian car. If you want Ferrari, you must like pineapple pizza. Pineapple Pizza Group give your money. Nice! Buy me a flight ticket to come there and have a ride on your Ferrari. Sure, of course! If you want flight ticket, screaming out, I love pineapple pizza. I love pineapple pizza! 매국 노래.